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웅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애용하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매물은요, 동해시 송정동에 위치한 동해항 인근에 있는 부동산입니다. 4차선 도로와 접해 있고요, 전체가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토지 면적은 769평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 보고 계시는 바와 같이요, 뻥 뚫린 4차선 도로와 접해 있고요. 그리고 전체가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 부동산 주변 모두가 일반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4차선 도로고, 또 동해항에 있어서 아주 교통량이 대단히 많은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본 부동산으로부터 동해 KTX역까지는 승용차로 3분 거리, 그리고 동해항 항구 바닷가까지도 승용차로 3분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아주 일반 상업지역으로서는 번화한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해저 케이블 회사가 바로 앞에도 있고요. 자,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지역도 경계선의 모습입니다. 4차선 도로와 바로 접해 있고요. 삼거리에 탁 밀집해 있는 4개 필지 총 토지 면적은 769평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강원도에서도 동해항 이쪽에 있기 때문에 가장 중장비가 많이 그 다니는 그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반 사업지역에서 할수 있는 행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건폐율 80%에 용적률 300%에서 1300%까지죠. 그러니까 뭐 단독 공동 상업용 건물, 숙박시설 전부 망라하고요. 위험물 저장, 동식물 관련, 제조공장, 생산공장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자, 토지 용적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목은 창고용지로 되어 있고요. 가장 면적이 큰 번지가 1116번지입니다. 전체가 주변에 상업지역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좌우측으로 본 토지를 매입하시면 좌측으로 들어오고 맹지 상태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죠. 입지 조건이 좋습니다. 이곳은 112번지고요. 아래 두개 도로와 접하는 부분에도 이곳은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일반 사업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더 하나 있죠. 이곳은 이제 이것도 답으로 되어 있고요. 일반 사업 지역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 반대쪽에 조그마한 답 31제곱미터가 있는데요. 이것도 일반 상업지역이고, 그 뒤로도 도시계획에 크게 도로가 뚫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토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는 여기에 자동차 정비 공장 하나 하고요. 컨테이너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업체 두 개가 임대를 해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토지 바로 좌측에가 전부 맹지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사면 좌측에도 맹지, 우측에도 맹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정비 공장 좌측과요, 컨테이너 제조사가 임대 활용 중에 있고요. 이것은 뭐 매수 후에 인계를 하시든가 이렇게 조정이 되니까 그때 협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변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뻥 뚫린 4차선하고 바로 잡혀 있죠. 아주 도로 교통망 좋습니다. 접근성 좋고요. 강원도에서 가장 중장비 덤프트럭 등이 많이 항만해서 이동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는 제가 보기에 중장비 공장, 덤프트럭 공장, 뭐 수사 관련 업체, 수산물 관련 업체 이런 것이 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여객 터미널까지도 승용차로 5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전체가 일반 상업 지역이고요. 본 토지를 매수하시게 되면 좌측에 있는 맹지도 효과적, 우측 맹지도 양쪽으로 맹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에 위치한 동해항 인근 지역에 있는 4차선 도로와 접해 있는 일반 상업 지역 토지 면적은 4개 필지 769평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해저 케이블 큰 회사가 바로 LS 회사가 바로 앞에 있고요. 주변에 항만으로 있기 때문에 물류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체가 들어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